안녕하세요. 아름다운 의왕시 홍보대사 이문식입니다. 반갑습니다. 델타 변이 바이러스, 코로나 상황이 조금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. 이럴 때일수록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는 굳은 마음,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실천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여러분 마음속에 작은 평안을 들 수 있는 곳, 하우연 성당.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 하우연 성당에 왔습니다. 어떤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지 같이 한번 가보시죠. 성당 내부로 들어가 볼 건데요. 지금은 그 코로나19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대면 미사는 없다고 합니다.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아, 성당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이게 천장이 목조로 돼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아늑하다는 느낌이 듭니다. 그리고 바닥에는 앉아서 미사를 들을 수 있도록 의자가 놓여져 있는 게 좀 색다른 것 같고, 이 코로나19만 아니었으면 미사드리러 온 성도분들이 많이 계셨을 텐데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네요. 여기가 사제관입니다. 이 건물이 경기도 문화재 176호로 지정되어 있다고 합니다. 이 건물이 100년이 넘었는데 이렇게 온전하게 잘 보존되어 있는 거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. 성당 왼편에는 십자가의 길이 있는데요. 예수님의 고난의 여정부터 부활에 이르기까지 15처가 실감나는 조형물로 만들어져 있는데 성도분들은 이 길을 걸으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드린다고 합니다. 오늘은 100년의 역사를 품고 있는 하우연 성당을 돌아봤습니다. 꼭 신자가 아니어도 이 성당과 주변 동산을 걷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조용히 걷고 싶고 기도하고 싶을 때 혼자라도 이 하우연 성당을 찾아와 보시면 어떨까요?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건강하십시오.